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오동 맛집은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골목 식당에 이곳이 소개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 방문한 의도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찐이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홍두깨 손 칼국수. 비가 많이 오던 날에 방문해서 그런지 가게 앞에서 익어가고 있는 만두를 보니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빠진 때를 노려 내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찾는 오리동 맛집이라는 것을. 메뉴와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착합니다. 맛집이 되려면 양과 맛도 중요한데 과연? 요금은 선불입니다. 김치와 물은 셀프로 챙기면 됩니다. 다진 양념은 조금 매콤한 편이라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후추, 고추간장, 다진 양념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셀프로 챙겨온 단무지와 김치입니다. 쌈이 나면 만두를 빚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짬짬인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만두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문한 손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만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 어느 정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김가루가 구명으로 올라가고 뽀얀 국물 위로 수제로 만든 손칼국수가 자리합니다. 양도 상당한 편입니다. 멸치 베이스의 국물로 상당히 깔끔하면서 진하게 잘 끓였습니다. 눈이나 비 오는 날에 저절로 생각나는 국물입니다. 물론 칼칼한 느낌을 선호한 분이라면 여기에 다진 양념을 취향에 맞게 풀어주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 정도 수준의 칼국수집이 골목 식당에 나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가게를 나오면서 촬영력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음 집인 골목 식당 우리 옛날 통닭으로 고고고! 견우도 예기치 않게 가끔 엉뚱한 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제면이라 그런지 오동통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럽게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마저 착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위대한 분이라면 애초에 곱빼기로 주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단무지나 김치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문한 반반 만두가 나왔습니다. 골고루 맛을 보기 위해 김치, 고기를 반반으로 주문했습니다. 한입 쏙 해서 먹기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만두피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 속 내용물이 훤히 보이진 않지만 대강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당면, 김치, 고기 등이 밸런스 있게 잘 어울린 만두로 육즙도 상당한 편이라 먹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두피를 살짝 열어보면 부추, 고기, 야채 등의 배합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감칠맛 나는 육즙이 있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 뭔가 색다른 느낌으로 먹고 싶을 때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만두국스러운 느낌으로 즐겨봅니다. 만두를 30초 정도 푹 담가 두었다가 국물을 흥건하게 해서 먹으면 육즙이 팡팡 터진 느낌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와 상당했던 것으로 정성 들여 잘 만든 칼국수 만두를 착한 가격에 배불리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견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